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기는 좋을 것이다 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이던스겠지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뭐 뉴욕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여기에서 네. 이제 또 연동이 되는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로 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많았었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이제 8월 초에 급락분에 거의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서는 조금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간밤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우려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듯이 이제 그 단순히 어떤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가 아니고 뭐 기술주 전반 더 나아가서는 뭐 글로벌 증시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금 매출 한 280억 달러 중반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공공연하게 300억 달러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것도 뭐 만족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전 1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시장 예상을 압도하는 사실은 그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번 1분기 같은 그런 그 흐름을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지난 6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하고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뭐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전망을 보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한 10%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게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주곡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제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다면 시장의 그 만족을 못 칠 거라는 얘기도 또한 만만찮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실적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또 가이던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런 거예요. 되게 이게 사실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 향후에 어떤 그런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장이 뭐 어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장기적 영향을 주지는 뭐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해석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시장의 중보도 좀 더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시장 자체가 최근의 흐름 보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어떤 이 엔비디아 이후를 좀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실적을 내놓으면 안 되고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만 지금과 같았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가이던스나 실적 딱 예상치만큼만 나왔을 때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에게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급락까지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죠. 변동성이 강하다고 봐요. 사실 급락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변동성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네. 조금 이런 그 어떤 우려를 선반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쵸.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런 우려들을 선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8월 초에
그 한 번의 그 급락을 겪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런 거죠. 사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라든가 피카웃에 대한 실적 피카웃에 대한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와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고점 논란 그리고 이제 또 향후 어떤 AI 그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AI라는 지금 어떤 흐름은 굉장히 어떤 그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들도 지금 물론 지금 사실 8월 초에 어떤 그 급락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AI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의심이었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근데 과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수익을 논할 땐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고 과거에 이제 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이 시장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투자 기간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어졌던 부분이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는 어느 순간부터 결국 그러한 어떤 그 흐름을 밟아왔었는데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빅테크들도 이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노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커다란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바로 결과를 좀 요구하기는 이른 시기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이미 먼저 선반영된 조정을 겪었던 만큼 단계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큰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와 AI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일단 당장 9월 FOMC 빅컷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뭐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예상대로의 발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확인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저는 그런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의 정책 그 결정 요인이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은 고용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향후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하의 그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이번에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언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을 열어놨어요. 정책의 어떤 그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0bp 인하, 그러니까 빅컷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물론 저는 빅컷은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지표가 정말 좀 부정적이고 특히 고용 지표가 좀 이번에도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다면은 연준도 이걸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세 번의 FOMC가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죠. 세 번 동안 25bp씩 인하를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좀 지금 시장이 바라고 그리고 가장 좀 그 우리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금리 인하의 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한 올해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고용 지표의 이제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발맞춰가면서 지금 이제 어떤 베이스 그 시나리오가 조금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한 세 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연말까지 한 이렇게 이제 25bp의 인하가 한 세 번 정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않겠냐. 물론 시장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만약에 정말 빅컷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뭔가 경기의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시장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컷에 대한 가능성 제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값이 될 것 같아요.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어떤 현상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금값이 이렇게 뭐 오르는 게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뭐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른다면은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은 전부 다 뭐 횡보하지 내지는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금값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지금 어떤 흐름하고 환경하고 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국채 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도 이제 좀 약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 가격에 좀 랠리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동 지역의 지리학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수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헷지수단?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금을 좀 이제 금에 대해서 수요가 네. 이게 좀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약화를 의미하진 않아요. 네. 사실 과거의 어떤 이런 공식과는 상당히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금 가격이 오르면은 위험자산의 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확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지금 자금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뭐 약달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헤지 차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금 가격의 상승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인 금과 또 위험자산인 증시 모두 역대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반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징이 아니라 달러 약세에 대한 해징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두고 있고 또 9월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8월 초에 급락이 나타난 다음에 박스권이 코스피의 박스권이 한다는 게 나아졌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2700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단에서 거기서 막혀 있는 거죠. 네. 이걸 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뭐 그런 뚫지 못하는 이유 뭐 이유를 꼽자면은 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좀 불안 심리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차익 매물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거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못 올랐던 섹터 못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SDI 같은 그 배터리 업종 또 이제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설주들 뭐 LG화학이라든가 한전, 네이버 이런 굉장히 무겁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그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지수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약하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수급도 지금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14, 15조 그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한된 시장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런 소외되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뭔가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좀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박스권의 상단에서 좀 지수가 막혀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의 결정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또 분석가들은 한 미 대선 정도까지는 시장이 지지부진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대형 변수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상태의 시장이 이어진다면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